안녕하세요. 갈 것을 리뷰한 남자 고모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에 엄청난 성능을 가졌지만 가격도 엄청난 한정판 전기 바이크입니다. 한 그당 가격이 무려 11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2018년 이탈리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아크 벡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아크는 랜드로버의 디자이너였던 마크 트루먼이 설립한 초고성능 전기 바이크 제작사입니다. 벡터는 아크에서 공개한 첫 번째 한정판 전기 바이크죠. 가격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이건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제품은 아닙니다. 최고의 스펙에 정말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엄청난 성능을 가진 399대 한정 생산 바이크죠. 돈 좀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초고가 바이크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품의 전압인 399V를 상징하기 위해서 수량을 399대로 맞췄다고 하네요. 전통적인 방식의 텔레스코픽 포크 대신에 스윙암 형태의 프론트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고 허브 센터 스티어링 방식으로 조향합니다. 솔직히 형태만 봐서는 어떻게 조향이 되는 건지 상상도 잘 안 돼요. 정말 특이하죠. 127마력을 내는 95kW의 전기 모터가 사용되었고 최고속은 안전을 위해 20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로백은 3.2초라고 합니다. 무려 16.8kW의 배터리팩이 적용되었는데 NEDC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36km라고 합니다. DC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완충까지 45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아크벡터는 겁나게 비싼 가격만큼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햅틱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순정 헬멧에 마치 드래곤볼의 스카우터를 연상시키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현재 주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햅틱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내부 프로텍터가 연동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진동을 통해 알림도 준다고 하네요. 2018년 처음 공개되었을 때 아크벡터는 놀라운 성능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덕분에 엄청난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악재를 겪으면서 비즈니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설립한 지 2년 만에 회사는 문을 닫는 듯 했는데요. 다행히도 마크 트루먼은 처음부터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2020년 모든 투자를 철회하고 자신의 자본을 직접 투입해서 본인이 완벽하게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사를 보면 예정보다 늦어지겠지만 첫 번째 바이크를 12개월 뒤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총 10대의 바이크 먼저 준비해서 10명의 고객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지 않은 시점에 실물을 볼 수 있겠죠. 영상 보시면 제품의 사이즈는 다소 작아 보입니다. 포지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다음 영상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